영장에 찍으시는 거예요? 예,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제가 찍어도 돼요. 거마 대학생들은 함께 합숙하고 함께 출근하고 24시간 집단 생활을 한다. 50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 1000만 원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통장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지난 2011년 서울 송파, 불법 다단계 업체 특별 단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거마 대학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들어가 있어. 넓은 사무실을 가득 채운 20대 불법 다단계 판매원들이 그들이다. 마음에 찍으시는 예는 거예요? 예, 그 압수수색 영장이 제가 찍어도 돼요. 아저씨, 너 진짜 공무집행 방해할 거야? 저쪽 가서 앉아 있어요. 경찰의 단속에도 긴장은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불법 다단계 사람들. 단속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단체 행동.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불법 다단계 업체를 벗어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출에 막 사인하고 있고 물건 막 들어오고 있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진짜 홀린 것처럼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것 같아요. 2011년 거마 대학생 사건. 무려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취업을 미끼로 20대 젊은이들을 끌어들인 불법 다단계 업체. 학자금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그중에 한 명은 10년이 됐는데요. 부모님한테는 해외에 유학 간다고 하고 떠났지만 10년 동안 이곳에서 그것도 최하위직급인 실버 플래너로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거의 뭐 탕진했다고 보면 되죠. 세월이 흘러도 불법 다단계 피해는 여전했고 수법도 여전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 치더니 막 디귿디귿 기억을 쓰더니 아 모을 것 같냐 초성이. 그래서 다단계 같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단계 맞다고. 피해자는 주로 지방대생. 그들의 꿈을 악용했다. 대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자들은 갓 군대 제대한 사람들. 제대한 사람이 아니 여자들은 한 2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많았는데. 하지만 다단계에 덫에 빠지는 순간 대출 빚은 그들을 더욱 괴롭혔다. 제가 쓴 각서 보여주면서 협박을 좀 하더라고요. 막 경찰서에서 보자고. 너 이거 안 갚으면은 경찰서 데려갈 거라고. 제 친구도 거기에 진짜 세뇌당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아직도?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다단계 피해. 그들은 피해 액수만 다를 뿐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 그 피해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로부터 시작된다. 미안. 일이 좀 바빠서. 아니야, 괜찮아. 근데 되게 바쁜가 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성공한 척, 바쁜 척 하는 친구. 사전 시나리오대로 연기할 뿐이다. 이때 도움을 주는 상급자들은 가난한 친구의 꿈을 적극 활용하란다. 거의 다 그렇게 했고요. 제 당했던 것처럼 막 꿈이 뭐 디자이너다. 그럼 여기에 좋은 직장 하나 있는데 너 디자이너 이쪽 관련 업계니까 와서 한번 면접 보라고. 그거랑은 전혀 관계 없어.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오게 하죠. 만약에 꿈이 만약에 PD이시면은 방송 쪽에 아는 사람 있다고 와서 너 경력 쌓으라고, 경험 쌓으라고. 어떤 친구는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먹는 거 좋아하면 어디에 뭐 맛집 있는데 가자. 저기에 잠깐 뭐 회사가 있는데 잠깐만 들렸다 가자. 뭐 이런 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네, 다 이렇게 써줘요. 통화할 때부터. 아, 윤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 불법 타단계에서 우연은 없다.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계획된다. 세뇌시킬 자신이 있는 친구부터 전화하는 것이 원칙.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엄포를 놓으며 친구의 성격과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라고 배운다. 대행 연습까지 하죠, 그 사람들. 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그런 대행 연습까지 하고 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자신들의 테이블로 끌고 오느냐가 어려운 거지. 일단 테이블에 끌어앉혀 놓으면 게임은 끝난 거죠. 다단계 사무실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 매달 기본적으로 61만 원이 유나 씨 통장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유나 씨가 좀만 더 하면 보너스로 20만 원 또 들어와. 이게 어디 한 달에 80만 원 어떻게 벌어? 취업 불황의 시대.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면 판매원을 바꿔가며 끈질긴 설득이 이어진다. 계속 쉴 틈도 없이 여러 명이서 한 명 한 시간 얘기하면은 그 다음 사람 또 와서 한 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 또 와서 한 시간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20대 청년을 노린 다단계 수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때다. 저 대출 해본 적도 없는데. 누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요? 빌려서 하지. 그리고 초기 투자금 500이면은 정말 싼 거예요. 한번 투자하면은 이제 앉아서 돈 들어오는 통장만 보고 계시면 돼요. 오랜 설득에 세뇌당하는 순간 불법 대출을 받고 나면 물품 강매 등 그들의 작전은 더욱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지금 당장 빚이 있더라도 조금만 힘내면은 딱 몇 개월 2-3개월만 딱 참으면 너 월청 금방이다. 월청 금방 벌 수 있고 그때 되면 빚 다 갚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너 사업가라고. 월 수익 천만 원에 속은 피해자는 결국 천만 원의 대출 빚만 남았다. 본인은 아직도 세뇌 안 당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본인을 본다면? 그럼 당했다고 보겠죠. 그렇게 있었으니까.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자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법 타단계에서 악용하는 세뇌의 방법 중 하나는 합숙이다. 거여 마천 지역의 그 지하 빵 쪽방은 거의 합숙소로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쇠창살이 있는 문과 창문이 다단계 합숙소의 특징. 서로를 감시하며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서다. 꼭두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 10평 남짓한 숙소에서 20명이 넘는 젊은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합숙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새벽 4시인가 그때 기상이었어요. 밥을 요만큼 줘요. 반찬도 사람이 10명인데 반찬도 진짜 한 3-4인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서 밥을 뭐 헝그리 정신입니다. 배가 부르면은 못 뛰어다 된다고. 불법 타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외부와의 교류도 차단당한다. 세뇌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합숙 생활을 하고 집단의 이제 그룹핑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유대감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자신들만의 그런 신조체계 아래 있는 공고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 현실에서 모르는,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다라고. 거마 대학생들은 함께 합숙하고 함께 출근하고 24시간 집단 생활을 한다. 그중 교육 또는 세미나라는 이름의 시간이 있는데 상위 직급자의 성공담을 듣는 시간이다.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지만 이 또한 세뇌를 지키는 과정이다.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해야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막 자, 경청하고 뭐 성공하자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50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러면서 통장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돈 들어오는 데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문자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 들어온 문자. 처음에는 단순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 덫에 빠지는 순간 가해자가 되고 마는 불법 다단계. 희망을 줬잖아요.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들도 그런 희망을 줬고 니들도 나한테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희망을 계속 주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세뇌잖아. 다단계 업체의 퇴근 시간. 상위 직급자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
그 모습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 대부분의 이제 수당이 그 상위 1% 상위 판매원에게 이제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99%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그 연간 후원 수당 1인당 평균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5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월 5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그 편중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누군가의 성공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것은 미덕이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에서 강조하는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뇌일 뿐이다.